1년 6개월 전이죠.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엄청난 수주량을 기반으로 올해 세계 인류 기업 도약을 선언했지만 고사 직전에 전북 조선업계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는 현대중공업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수주량이 137억 달러로 당초 목표액보다 5억 달러나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조선 3사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곳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해 올해 수주 목표액도 159억 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근거지인 울산을 비롯해 조선업 밀집 지역인 경남과 부산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 지난 2014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부산, 울산, 경남의 최대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6년 만에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반면 전라북도에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모인 군산산단에는 새해가 됐지만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1차 협력업체들마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법정관리나 부도 처리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군산 지역의 조선업은 온전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산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한 선박이나 블록 배정 소식도 없습니다. 작년에 수주한 거나 올해 수주한 걸 가지고는 군산하고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주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없는다는 것은 전라북도를 완전히 무시를 한 겁니다. 경기 회복이나 정부 정책은 왜 유독 전라북도만 비껴가는 건지 이번에는 현대중공업과 정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